자, 2021년 6월 고위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자, 24번부터 한번 다시 내용 살펴볼게요.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겠죠? Vertical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요,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a city. 도시의 발전을 생각할 때 하면서 지금 내용 끊겼고, rarely do they consider. 자, 요 어순 보십시오. 자, rarely do they consider. 여기까지. 어순이 핵심입니다. 어순. rarely. 자, 매번 얘기하지만, ly가 붙었는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부사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요, 해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죠.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그 다음에 hardly. 아이고, 잘못 썼네요. Hardly. 그 다음에, 없는 few, 없는 little. 그 다음에, never, not. 요런 애들은 해석을 안 하시면, 네. 어떻게 방비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요, 지금 few하고 little을 제외한 나머지 부사들과 few하고 little. 어가 없어요. 형용사지만 어가 없이도 쓰이는데, 어가 없이 쓰였다면 사실상 not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요런 애들이 등장했다. 그럼 얘네들은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용을 반대로 이어주는 부정부사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rarely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도치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앞에 있는 do는 뭐냐? 얘는요. 일반 동사는 도치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조동사를 대신 보내죠. 조동사를 대신 보내요. 그래서 rarely do they consider 이라고 하는 어순이 완성됩니다. 어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rarely도 do도 안 하시면 돼요. rarely는 맨 끝에 아니다 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돼. they consider 그들은 고려했어요. rarely 고려하지 못했어요.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엘리베이터, 수직 운송수단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잘안 했다, 이 말이죠. In fact, each day,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are taken. 자, 770억 개가 넘는 엘리베이터 journey가 are taken,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에서 are taken을 쓰기는 했는데, 이거 happen 발생해요. 근데 이게 happen은 약간 우연히 발생해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are taken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자, in tall building all over the world. 자,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can expand our ability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 자, vertical transportation의 효율성이 확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줍니다. 뭘 확장시켜 주냐? To build taller, 더 높고 taller, 더 높은 skyscraper, 마천루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Tony Wood, 그렇죠? 안토니 우드라고 하는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Illinois 나와 있는데 저기에 안토니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explain that advances in elevator over that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 are probably the greatest advance. 가장 위대한 발전이었답니다. 자, 지금 advance가 지금 상관 이루고 있죠? 얘가 곧 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우리가 큰 건물에서 봐왔었던 가장 위대한 발전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elevator in the Jeddah Tower in Jeddah.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타워에서 엘리베이터들은요,
under construction, 뭐 물론 당연히 건설 중이기는 하지만 will reach at reach a high record of 660m라는 높이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죠? Highest record of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런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볼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have seen is였어요. 그러면 이걸 we saw 혹은 we see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내용상 그렇죠? 왜냐하면 이 큰 건물,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쫙 봐왔다라고 하는 건 저 발전상을 쭉 관측해 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발전이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we have seen advances 발전을 봐왔습니다. in tall building 그리고 for past 20 years 이런 식으로 되겠죠. for 20 years 지금 요 for 20 years가 지금 후반부에 생략이 된 거라서 20년 동안 봐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have seen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해요. 어느 시점에서 딱 관측하고 지금 현재 그렇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ave seen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6번 내용 불일치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 사실 내용 불일치 문제들은요, 뭘 어떻게 다르게 응용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에 내신 변형 문제로 낸다고 치면 문법적으로 아주 어려운 걸 내거나 뭐 이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보통 어떤 소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어떤 특정한 인물의 연대기가 등장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뭐 주장이나 주제 문제로 내기는 또 조금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아니면 빈칸 아니면 순서 요 정도인데 사실 순서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지 순서를 내는데 뭔가 내용을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파편들 같은 사실을 나열하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 써져 있는 글이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6번 한번 확인은 하되 내용만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리덥스라고 하는 다육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리덥스는요, are plants, 식물인데 that are often called living stones,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린대요. On account of their unique rock-like appearance, 그렇죠? 겉모양이, 그렇죠? 약간 뭐랄까, 그 바위 모양처럼 생겼나 봐요, 그렇죠? Unique rock-like appearance니까 독특한 바위 모양 같은 그렇죠? 이 겉모습 때문에 살아있는 거 돌로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죠. They are native to the desert of South Africa. South Africa 사막에 이제 그 원산지인데 but commonly sold in garden centers and nurseries. 아까도 말했지만, 네, 그 다육식물인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도 팔아요. 그래서 벗을 중심으로 했죠. 얘네들은 they are native. 걔네들은 여기가 native입니다. But commonly sold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they are native. 이고 they are sold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edops grow well in compacted, 그렇죠? Sandy soil with a little water and extreme hot temperature. 엄청 덥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거의 없는 그 뭐랄까요? 모래 토양 뭐 이런데, 그 다음에 compact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빡빡한 이런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는 이 말이겠죠. Redops are small plants. Redops는 작은 식물이고요. Rarely getting more than an inch above the soil surface. 그 흙 표면으로부터 1인치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Rarely 나왔죠. 자, 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rarely 나왔다. 사실상 not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인치가 그 이상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usually with only two leaves. 이파리도 두 개밖에 없어요. The thick leaves resemble the cleft in an animal's foot or just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 gathered together. 자, cleft in an animal's foot이니까 이렇게 왜 그 우리 돼지 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클래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 발에 클래프트를 좀 닮았대요. 그리고 just a pair of grayish 한 쌍의 이 grayish한 약간 갈색빛 나는데 네 회색빛이 나는데 브라운스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갈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갈색 돌 모양들이 생겼는데 이게 gathered together 한 대 모여 있나봐. 그죠? 이렇게 생긴 게 gathered together. 자, 여기 gathered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이파리는 cleft를 닮았어요. 근데 resemble를 수동태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resembled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내용상도 안 되고요. 문법적으로도 resemble은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a pair of grayish brown stones가 한 대 모여 있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gathered together가 이렇게 stone 설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고 대놓고 are gathered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물론 앞에 관계대명사로 막혀 있으면 네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gathered만 are gathered 내셨다면 그건 안 됩니다. The plants have no true stems. And much of a plant is underground. 뭐 줄기는 없고요. 그냥 땅 속에 살아요. Their appearance has the effect of conserving moisture. 약간 뭐랄까 수분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appearance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단편 사실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7번 안내문 불일치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내신 변형이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네 가끔 듣기평가 내신 변형해서 내시는 선생님들 계시기는 한데 뭐 그거는 뭐 내용 일치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어떻게든 고민을 해보겠는데 과한고문은 뭘 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27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27번에서 제가 해석해 드릴 만큼 뭐 문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5번의 두 번째 방점을 보시면 participate in one of the above category.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only one entry per participant. 이게 뭐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랑 같은 게 어예요. 그래서 only one entry a participant 이렇게 나와도 안 이상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출품작이 가능하죠. 그렇죠? 요거 하나 봐두시고 엔트리가 카테고리 두 개 중에 카테고리들 중에 한 가지로만 출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출품당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출품이 안 된다. 쭉 보시면 8번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ly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만 공개가 되어진대요. 자, 요런 애들 그쵸? 네, 충분히 내용을 지금 물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No personal contact will be made. 자, No personal contact이 will be mad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ersonal contact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 연락은 없습니다 로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다 끝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9번. 자, 웃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there have been occasions. 뭐, 요런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면, in which you have observed a smile and you could sense it was not genuine. 얘가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일단 in which가 나와 있죠. occasions인데 뭐 경우라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you have observed a smile. 웃음을 보는 거죠. 그렇죠? 웃음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대. 그냥 이거 지금 사실 때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관계부사로 굳이 바꾸면 when 정도가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you could sense it was. sense는 우리가 잘 이렇게 쓰질 않아서 그런데 feel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뭐라고 느끼냐면 it was not genuine.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저기서 웃고 있는 저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소 하나를 관찰하게 됐을 때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it과 smile이 같은 내용이고요.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이렇게 돼 있죠. 자, insincere one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is로 바꿨으면 위치상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모든 웃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까 웃었던 그 웃음이 그대로 is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이 좀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웃음은 웃음인데 네, 다른 종류의 웃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원 체크하시고요. 자,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진짜 웃음을 from an insincere one. 가짜로부터 구별해내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is that, 대디한 거예요. 뭐냐?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s the lower half of the face. 얼굴의 반쪽, 아래 반쪽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Mainly with the mouth alone. 대부분 주로 입만 웃어요. 자, 그래서 fake smile이라고 하는 건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the lower half of the face. 얼굴의 하관, 아래쪽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로 마우스 혼자 웃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insincere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빈칸치고요. 다른 단어로 바꿔 쓰거나 혹은 해놓고 문장 헷갈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눈은 관여를 안 해요. 이런 뜻이죠. 자,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연장선으로 봐야 되느냐? 가짜 웃음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겠죠? 자, 이 가짜 웃음의 경우는, fake smile의 경우는, 그쵸? 주로 하관만을 사용합니다. 하관만을 사용하고, 그중에서 특히 입이 단독으로 움직이고요. 심지어 눈은, 그쵸? doesn't get involved. 네, 전혀 포함도 돼 있잖아요. 이게 모두 지금 페이크에 대한 이야기죠. 페이크 스마일은 하관, 입, 그 다음에 눈은 관계치 않습니다. 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6번 봅시다. 4번 문장 볼게요. Take the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자, 거울에서 볼 기회를 한번 좀 가져봐. Manufacture a smile. 그리고 웃음을 생산해봐.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자, 너의 아래 하관만을 이용한 웃음을 생산해봐. 그쵸? 명령문이 사용되긴 했는데, 지금 명령문이 주제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미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주제문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기는. 자, 5번. When you do this, 이렇게 하면, judge, 판단해. 이렇게 하고 나서 판단을 하세요.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 너의 얼굴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지를, 그쵸? 판단해 보세요. 그쵸? How happy,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이죠? 그래서 여기는 how도 괜찮아요. 내용상 what이 전혀 안 됩니다. What happy 이런 말 어디 있나요? happy는 형용사니까요. 형용사를 끌어주려면 그 앞에 부사가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의문부사 역할을 갖고 있는 how밖에 없습니다. 자, is it genuine? 이게 진짜 같으냐? A genuine smile, 진짜 웃음이라고 하는 건 will impact. 자, 이제 진짜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진짜 웃음은
그렇죠? Impact on the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less noticeably. 이게 좀 알아차리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skin between eyebrows and upper eyelid. 아이브로우, 눈썹과 upper eyelid이니까 눈꺼풀 위쪽에 피부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뭐 머슬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렇죠? 얼굴 근육과 눈주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피부는 어떻게 된대요? 이 눈꺼풀과 눈썹과 눈꺼풀 사이에 있는 그 피부는 lower 내려온대요. slightly 살짝 내려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보라색은 가짜 웃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밑에 네, 요렇게 옅은 노란색은 진짜 웃음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네, 피부는 살짝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the annoying smile can impact on entire face. 얼굴 전체에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The annoying smile은 impact on the entire face.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가짜 웃음은요, 가짜 웃음은 하관만을 이용을 해요. 얼굴의 절반 아래쪽만 이용을 하죠. 특히 입을 많이 사용하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아요. 진짜 웃음은 하관, 눈, 눈꺼풀, 근육, 뭐 주름,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어. 그냥 얼굴 전체로 웃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네,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0번이에요.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 is showing that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 are essential to their function. 그들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표현이 핵심이에요. 자, 디테일도 어쩌고저쩌고 저건 다 필요 없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최신 연구가 보여주는 건 complex form of 이렇게 돼 있죠. complex form of natural system. 자연계의 그 복잡한 시스템 과연 필요한 거냐? 네, essential 한 거예요.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The attempt to straighten rivers and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s is perhaps the most disastrous example of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자, 여기 보시면 straightened river, 강을 곧게 펴는 걸 말하는 거죠. 강을 곧게 펴려는 시도와 and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 얘네들한테 regular한 cross section. 여기서 regular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규칙적인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cross section이 횡단면이란 뜻이니까요. 횡단면이라는 뜻이니까요. 아마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 흐르는 강에 이렇게 횡단면을 말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횡단면. 자, 그래서 이 횡단면이 regular하답니다. 뭐예요? 규칙적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어딜 가나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규칙적인 횡단면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강들에게 준 거죠. 리버에게 준 거예요. 아이고, 위에라랑 색깔이 똑같아서 안 되겠다. 바꿔야지. 강들에게 댐이 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을 쭉 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강에게 규칙적인 횡단면을 부여를 해주면 이렇게 돼 있죠. Attempt to 이렇게 돼 있는데 to straighten 1번이고 역시 나와 있진 않지만 to give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perhaps the most disastrous example of a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형태와 기능의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재앙적인 예시가 바로 딱 요거예요. 강을 직선으로 펴고요. 횡단면을 똑같이 만드는 거. 자, 그래서
횡단면, 이 규칙적인 횡단면을, 그쵸? 강에게 부여를 해주는 것과 강을 일직선으로 펴려는 시도가 정말 정말 안 좋음을 지금 지문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이런 형태와 기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사례더라. 3번에 보시면, The natural river, 자연적인 강은요, has a very irregular form. 이게 되게 불규칙하대요. 그렇죠? 지금 위에는 regular가 나왔었고요. 위에는 regular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했고, 밑에는 irregular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위적인 손길을 가한 강들은 regular해지고, 원래는 irregular했다 이 말이야. 즉 불규칙했다 이 말이에요. 강들이요, it curves a lot. 아주 많이 굽이치고요. spills across the flood plains. Floodplains라고 돼 있는데 범람원이라는 뜻이에요. 범람원.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리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강에 뚝을 세우지 않았다면 강이 이렇게 양옆으로 범람하거든요. 그럼 이쪽이 범람원이에요. 이쪽에 있는 땅 이름을 범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농사가 잘 됩니다. 이 범람원들이. 자, 어쨌든 이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spills 쏟아지기도 하고요. leaks into the wetland 어디로 쓰면 습지로 유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범람원 뒤쪽에 잠깐만 습지들이 보통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습지로 유입이 되기도 하더라. giving it an ever-changing and incredibly complex shoreline.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해안선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강 모양 라인을 말하는 거겠죠. 이 shoreline이라고 하는 건강 라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ever changing이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네, 이런 강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칭하는 건 natural river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 것과 천연의 강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 giving 그쵸? 의미상의 주어 한번 보십시오. giving it 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앞문장 전체가 이 give라고 보시면 돼요. 굽이치고 흘러넘치고 웰란드로 들어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강한테 끊임없이 변하고 도대체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네, 강가를 만들어 줍니다라고 하는 겨. 그래서 이 give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문장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his allows the river 이게 그렇죠? 강한테 to prevent variation in water level and speed. 물의 높이와 강물의 높이와 강물의 속도를 그렇죠? 강물의 속도에 대한 이 variation 변화 변수를 막아줍니다. 근데 지금 내용상 이 this가 가리키는 게이 this가 가리키는 게이 앞문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앞에서 3번 지문에서 얘기한 요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강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줘요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해 이렇게 일레귤러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속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속이 막 심하게 변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유속 조절이 못하는 건 곧게 편강을 유속 조절이 못하겠죠. 왜냐면 쭉 계속 똑같은 속도로 빠르게 흐를 테니까. 그래서 이 프리벤트가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 컨트롤이나 어커모데이션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커모데이트 혹은 뭐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Pushing the river into tiny geometry destroys functional capacity. And the result in disastrous like a Mississippi flood of 1927, 1993, and more recently, the unusual disastrous Hurricane Katrina. 그래서 뭐 이거 뒤에 건 필요 없고, 자, pushing river into tiny geometry.
뭔가 이렇게 타이디한 건 깔끔한 기하, 지오메트리니까 기하적 형태로 강을 밀어넣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스트레이튼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아까 맨 위에서 언급한 강을 일직선으로 펴는 거. Attempt to straight the river and give them irregular cross-s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저 말이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랑 같은 말이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destroys, 파괴를 해요. functional capacity, 기능적인 능력을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즉, 강을 곧게 펴고, 그쵸? 일정한 강 단면을 만들어내며 얘가 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파괴시키고, destroy하고, result인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번 동사, 2번 동사가 될 거예요. 자, result in disasters.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하면서 어떤 재앙이냐 하면서 예시가 지금 등장해요. 1927년과 93년에 있었던 미시시피강 홍수와 좀더 최근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unnatural,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디제스터 재앙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카트리나 한번 찾아보세요, 얘들아. 미시시피강이 아니고 무슨 강이었더라? 무슨 강은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넘게 만들어갖고 뭐 이재민 엄청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6번. 자, 50 billion plan, 그러니까 500억 달러짜리 계획인 거죠. To let the river loose. 강을 자유롭게 내비두자라고 하는, 그쵸? lose니까 이게 느슨한, 그 다음에 느슨한, 자유로운, 뭐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을 좀 자유롭게 내비둬라라고 하는 이 500억 달러짜리 계획이 루이지애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게 recognize, 뭘 인정을 하는 거냐 하면 데디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The controlled Mississippi. 통제가 되는 미시시피 강이, 그쵸? 여기서 말하는 통제가 되는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그 위에 있는 지오메트릭 그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ic. 타이디한 지오메트릭으로 강을 밀어넣는 것이 controlled Mississippi로 보시면 되겠어요. 통제되어지고 있는 미시시피 강이 is washing away 24 square miles of that state annually. 매년 루이지애나주에서 24평방제곱마일에 해당하는 땅을 washing away, 네, 싹 없애버린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이 미시시피 강을요, 이렇게 그 직선화랑 평선화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river rules, 그래서 강을 좀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계획으로 이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인정하는 거냐 하면 미시시피 강이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컨트롤되고 있지 않고 되라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뭐라 그럴까요? 직선화와 그 다음에 그 횡단면의 단순화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자연현상의 복합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았고요.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칭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누가 누구를 설명하는지 뭐몇 글자로 쓰세요 뭐 이런 거 있다면 네, 충분히 찾아서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요게 30번이죠? 자, 30번까지 하고요. 네, 31번서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게요.